개발진과 함께하는 아란! 이것이 알고 싶다! 안녕하세요. 메이플스토리 신규 직업 아란! 이것이 알고 싶다의 진행을 맡은 빅토리 메이플 작가 사비입니다. 최초로 시도되는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방송에서 이렇게 유저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약 1시간 동안 메이플스토리 개발진들과 함께 신규 직업 아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메이플 유저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죠? 자, 그럼 우선 공지해드린 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메이플 개발진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메이플 개발을 총괄하고 계신 가가 강대현 실장님, 그리고 아란의 실무 책임을 맡으신 원키 강원기 파트장님, 디자인 담당을 하고 계신 혼테일의 아버지 임광현 팀장님을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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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플 스토리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강대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에 아란 실무를 담당했던 이제 강원기입니다. 네. 메이플 스토리 디자인을 맡고 있는 임광현입니다. 네, 준비하셨던 거 한번 하시죠. 우리는 메이플 스토리, 메이플 스토리예요. 뭐 하시죠?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우리는 메이플 스토리예요. 네. 어쨌든 이 세 분 모시고 방송하는데요. 유저 여러분들은 그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 원래 한 분 더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운영 팀장님이신 김흥래 팀장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정상 이렇게 세 분만 모시고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못 지키게 된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김흥래 팀장님께서 유저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구했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란 이것이 알고 싶다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네, 그럼 먼저 아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답변 드릴게요. 메이플 스토리 최초의 콤보 액션 영웅이 아란입니다. 과거의 영웅이라는 컨셉을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몰입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추가된 게 특징이고요. 커맨드와 콤보를 바탕으로 기존보다 좀 더 박진감 전투를 느낄 수 있는 게 아란의 큰 특징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아란에 대한 그 유저들의 관심이 대단해요. 최초의 액션 영웅이라는 그 컨셉을 우리가 많이 또 들을 수 있었고 지금도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직업을 구상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아란이라는 영웅 그 신규 직업을 떠나서요. 저희는 언제나 새로운 컨텐츠를 추가할 때는 이제 뭐 유저분들이 어느 부분을 가장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지 아니면은 뭐 메이플 스토리의 부족한 부분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런 부분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메이플 스토리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것이 아란이에요. 그 아란의 이제 특징이 이제 뭐 박진감 넘치는 전투, 커맨드와 콤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나리오 이런 부분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메이플 스토리의 부족했던 부분이 시나리오, 그다음에 박진감 넘치는 액션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직업이 아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대답을 강대현 실장님만 하세요? 다른 분들은 대답 준비 안 해오셨나요? 네, 좀 이따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저는 영웅이란 얘기와 그리고 또 아란이라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정말 영웅으로서 정말 어울리는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아란이라는 딱 맞는 이름을 정하기까지 다른 재미있는 후보들이나 아니면 좀 쟁쟁한 후보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떤 이름들이 있었나요? 뭐 어떤 이름이 있었는지 사실 이거 또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됐는데요. 네네. 뭐 죄송합니다. 예, 뭐 저희가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안이 있었어요. 뭐 생각해보면 수백 개의 그 이름의 후보가 있었고요. 그중에서 이제 정해진 게 아란인데요. 일단 뭐 컨셉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아란이라는 이름이 기존과는 다른 점이 기존 직업은 전사, 마법사, 도적, 그다음에 뭐 시그너스 기사단처럼 일종의 직업을 나타내는 형태의 그런 이름이었는데 아란이라는 이름은 어떤 캐릭터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실제 이름. 제 이름이 강대현이듯이 뭐 가가듯이 이렇게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느낄 수 있는 특징은
기존에는 이제 어떤 직업의 컨셉이었다면 이번에는 특정 캐릭터의 컨셉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캐릭터의 이름을 정함으로써 시나리오를 좀 더 강조할 수 있고, 예, 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직업이 아닌 하나의 캐릭터로서 그 직업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란이라는 가장 어울리는 이름을 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질문은 아직 안 드리고 후보가 네. 뭐가 있었는지만 먼저 여쭤봤는데 네. 뒤에 질문까지 대답을 한번 네, 해주셨어요. 뭐, 후보라는 게 사실 되게 많았는데 뭐 다 기억이 잘 나질 않아요. 생각나는 네. 거 혹시 없으세요? 그래도 그런 거를 이제 또 비하인드 스토리 알면 유저들이 더 재밌어 할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생각나는 거 없나요? 거의 뭐 최종까지 이제 같이 치고 올라갔던 중에 하나가 이제 한별? 네, 한별이라는 이름도 있었고, 네, 뭐, 애시르, 뭐, 이렇게, 네, 뭐, 아르카, 뭐. 처음에는 막, 네. 이제, 영어로 된 이름도 있었고, 막, 스페인어로 된 이름도 있었고, 되게 뭐, 다양한 이름이 있었는데, 컨셉이 이제 동양적인 컨셉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양적인 캐릭터에 어울리는 아란이라는 이름이 정해졌다고 할 수 있죠. 저는 유저니까 아무래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 재밌거든요. 그리고 아 그렇게 아란이라는 이름이 결정됐구나 싶고 또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시그너스 때부터 등장하는 그 검은 마법사 우리가 또 유저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검은 마법사가 전반적으로 드러난 건 아니고 퀘스트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언제쯤 우리가 그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상세한 그 검은 마법사에 관련한 스토리 네, 이건, 네, 제가 답변해 보겠습니다. 예, 네, 우선은 이제 뭐, 지금까지 나왔던 이제 스토리를 종합해서 보면요. 먼저 이제 수백 년 전에 이제 검은 마법사가, 예, 메이플월드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은 마법사에 대항해서 이제 메이플월드를 구하기 위해서 싸우던 인물들이 이제 과거의 영웅이라는 그런 집단이었고요. 그 중에 이제 포람을 쓰던 이제 강력한 전사가 이제 이번에 추가된 아란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웅들은 이제 이렇게 검은 마법사랑 전투를 해서 검은 마법사를 봉인했지만 이제 그 검은 마법사의 저주를 다시 받아서 이제 차가운 얼음 속에서 수백 년 동안 갇히게 되었고요. 이렇게 이제 갇힌 영웅을 꺼낸 거는 이제 리린. 예, 그래서 리린이 이제 아란을 가장 먼저 깨어나게 했고 이제 깨어난 아란을 이제 수련을 시켜서 이제 검은 마법사에 다시 물리치기 위해서 이제 뭐 가르치고 이제 이렇게 리린이 이제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그너스 때도 이제 뭐 모든 분들이 아다시피 이제 검은 마법사에 대한 스토리가 나왔는데 이제 이걸 뭐 간략히 정리하면 검은 마법사가 깨어난 것을 눈치챈 여제 시그너스가 그 휘하의 이제 기사단장을 중심으로 이제 검은 마법사에 대항하는 기사단을 모아서 이제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 이제 그때 시그너스 기사단의 주요 스토리였고요. 네. 이제 아란의 스토리하고 이제 시그너스 기사단의 스토리는 이제 어느 정도 후반부에 가면 이제 연관성을 가지게 될 건데 이제 아직 많이 드러난 상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쯤 좀 확실하게 드러날지 유저분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아란은 또 피부색이 까맣다는 그런 또 특징이 있죠. 굳이 예, 네, 그런 스타일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난히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 질문인데요. 일단 일반적인 영웅 하면은 세련되고 보통 멋지고 그런 전형적인 영웅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번 아란 같은 경우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에서 좀 차별화시키고 싶었고요. 그래서 좀 더 거칠고 야성적인 느낌으로 디자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범생이라든가 고급스러운 의미를 주는 밝은 피부색보다는 건강미 넘치는 거친 느낌의 검은 피부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좀 다른 얘기를 드리자면 시그너스 같은 경우 시그너스 그 나름의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밝은색 피부를 사용했었고요. 네. 예. 아란 헤어스타일도 우리가 또 특징이 있어요. 좀 매서워 보인다고 할까요? 특히 좀 전 남자 캐릭터에서 좀 그런 걸 느꼈는데 어떤 스타일 참고하신 게 있으신지 뭐 혹시 지난번처럼 연예인 누구의 이미지를 참고했다든지 그런 거 있나요? 예, 지난 시그너스 그 방송 들으신 분이라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당시 그 시그너스 기사단장들 컨셉 디자인을 하신 분이 여성 디자이너고 그분이 빅뱅 팬이라서 네. 이카르트 같은 경우 빅뱅의 탑을 모티브로 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번도 역시 그분이 아란 컨셉 디자인을 맡았는데 아란 헤어스타일 역시 그 빅뱅의 동영배군 아시죠? 모르시나요? 아니 아는데 태양이라고. 알죠. 태양은 아는데 예, 그 헤어스타일이 네. 저는 그 헤어스타일 한 건 못 봐가지고 아 그러신가요? 텔레비전하고 안 친하신가 보네. 어쨌든 그 태양의 그 머리 스타일을 모티브로 삼았고요. 네. 일단은 남성 유저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네네. 다음에는 꼭 소녀시대나 그 원걸 카라
21 등을 떠올릴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그리고 또 아란 마을에 가면은 마하라는 정령을 볼 수 있어요. 그 마하라는 정령은 정확히 역할이 어떤 거죠? 네, 이제 뭐 마하라는 정령은 이제 과거의 공마법사 이제 대항에서 싸울 때 쓰던 그 무기의 이름이 이제 마하입니다. 그리고 그 마하의 이제 스스로 이제 마하는 이제 스스로 자아를 가지고 이제 그 스며들어 있는 정령이 있는데 그것도 동일하게 이제 마하라고 불리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이제 평범한 무기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마하는 이제 뭐 수백 년간 이제 잠든 이제 아란을 기다리고 깨어난 아란이 과거에 이제 능력을 깨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그 마을에 아란 마을에 있는 네. 그 커다란 독포람 네. 그게 바로 마하인 거예요. 네, 그것도 마하이고 이제 옆에 이제 좀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옆에 정령 모양으로 이제 하나 보이는 게 있는데 아. 그것도 이제 동일하게 마하예요. 아, 그게 레벨이 높아야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못 봤구나. 저는 도끼만 포람만 봤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도끼라고 그게 약간 네 어쨌든 네. 기존 직업들 모험과 시그너스 그리고 이제 또 아란이 나왔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 보시면은 아마 이제 아란이라는 직업을 조금 관심을 가지셨으면은 이제 쉽게 아실 수 있을 텐데 가장 큰 눈에 보이는 그 차이점은 이제 커맨드로 스킬을 쓴다는 점이에요. 네. 이렇게 커맨드 전용 스킬이 추가됐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른 그 키보드 조작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만큼 액션이 강조된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이제 아란인 직업의 특징이 다수 공격을 위주로 하는 스킬이 많다는 점이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다수 공격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기존과는 다른 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저희가 또 추가를 한 게 콤보 시스템입니다. 네. 다수 공격을 하게 되면 한 번에 여러 번에 이런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콤보가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콤보가 쌓임으로써 또 쓸 수 있는 스킬을 따로 만들었어요. 콤보가 100콤보가 쌓이면은 또 어떤 스킬을 쓸 수가 있고 뭐 1000콤보가 쌓이면은 어떤 스킬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콤보에 그 연동되는 스킬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수 공격을 커맨드로 하면서 네. 콤보를 쓸 수 있는 네. 그런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좀 제가 여쭤본 질문을 더 넘어서서 대답을 네. 해주시니까 네. 제 질문을 잘 들으시고 질문에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질문에 답변한 건데 기존 직업과의 그 차이점하고 네. 장단점 듣고 네. 또 그 부분은 또 나중에 또 따로 또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아라는 왜 키보드로 컨트롤을 하는 거죠? 조작법이 매우 어려워요. 라는 그런 의견들이, 유저들의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예, 저희가 이제 가장 큰 그 모험가와 시그너스 직업과 이제 아란과의 차이점이 키보드로 컨트롤하는 커맨드 시스템이라고 했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좀 더 액션성 있고 흥미진진하고 박진감 있는 게임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유저들한테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조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작이 힘든, 그런 조작을 힘들게 생각하시는 유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아마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최대한 커맨드를 쓰지만 쉽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네. 한 1분만 해보시면은 금방 적응하실 수 있을 정도로 네. 매우 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본 공격 키랑 방향 키만 사용하면 모든 공격 스킬을 사용할 수 있고요. 실제로 사용하는 키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실제로 해봤는데 그 어렵진 않아요. 뭐 아래하고 공격키, 뭐 네. 아래 오른쪽 공격키 이런 식으로 복잡하지는 않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작법이 매우 어렵다는 이 의견에는 그 콤보를 쌓기 위해서 네. 공격키를 이제 네. 계속 연속으로 눌러줘야 되는 네. 오랫동안 눌러줘야 네. 되는 그 부분이 좀 힘들다는 의견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제 그런 거를 즐기시는 분 네. 있을 거고 고통을 네. 아니, 고통을 즐긴다기보다는 아마 그 해보시면은 이제 그게 순전히 고통이라기보다는 네. 어떤 그 패턴을 익히는 즐거움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런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는 분이 좀 더 즐기실 수 있는.
네. 예,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 누르는 게 예. 손가락이 아프다는 거는 인정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지금? 예, 그 조작이 그러니까 손가락이 아프다는 거를 뭐 물론 그럴 수 있죠. 물론 기존 직업에 비해서 많이 키보드를 누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작의 재미로서 극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유저에 따라서 네. 충분히 그 부분을 즐기실 수 있는 유저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여기서 숙일 수가 없는 게요. 네. 유저 여러분들의 부탁을 많이 받았어요. 예, 왜냐하면은 예. 커맨드 키를 입력하는 거는 네. 괜찮아요. 재밌어요. 예, 예, 예. 커맨드 키를 해서 스킬들이 발동이 되고 하는 건. 예. 근데 콤보를 쌓기 위해서 예. 하나의 키를 계속 연속으로 따다다다닥 눌러주는 게 동영상도 올라와 있고요. 예. 그런 부분은 손가락이 많이 아파요. 정말 제가 해봤지만. 예. 그런 부분은 혹시 추후에 예. 바뀌거나 좀 개선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많은 유저들이 힘들어하면? 아, 예. 이제 콤보 쌓기 위해서 이제 계속 연타를 하는 이제 어려움을 많이 들어가지고요. 이제 기존에 이제 콤보가 이제 사라지는 딜레이가 이제 한 2초 정도 됐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테스업에 이제 패치를 해서 이제 3초까지 이제 늘려놓은 상태예요. 지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연타에 빠른 연타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또 이렇게 너무 질문을 좀 어렵게 했나요? 대본에 없는 건 하기로 하지 않았는데. 네. 아, 저는 또 유저 입장에서 여쭤봤습니다. 아유, 좋은 질문 하셨어요. 네. 그럼 한 번 더 질문 드려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네. 아, 그게 조작법이 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서 제가 여쭤봤는데 네. 지금 또 계속 여쭤보면 네. 기분이 좀 안 좋아지실 아니요, 것 같아서 나중에 네. 또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요. 콤보를 많이 쌓을수록 테스트업에서 또 해보니까 콤보 왕 이런 훈장도 주는 것 같아요. 네. 네, 콤보는 그 현실적으로 몇 단계까지 가능한가요? 네, 일단은 이제 테스트 서버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저희 최대치 이제 3만까지 이제 찍은 분을 봤었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예외 케이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뭐 한 100콤보 정도는 무난히 찍을 수 있으실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보통 이제 좀 고렙이 되면 이제 1000콤보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 그러면 3만 콤보가 네, 3만 콤보가 최대 이제 제한입니다. 그 아란이 그 보면은 다른 직업들도 이렇게 맵이나 지형 같은 걸 많이 타기는 하는데 아란도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아란이 가장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맵이나 레벨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이제 맵을 봤을 때는 이제 뭐 기존 직업과 좀 비슷한 면도 있어요. 이제 뭐 좀 평지고 몹이 많은데 이런 데가 좋긴 한데 아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자기 레벨보다 조금 높은 상태, 즉 이제 조금 강한 몬스터들이 나오는 곳이면 오히려 타 직업보다도 이제 좀 더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몬스터가 네. 그 한두 방으로 쓰러뜨릴 네. 수 있는 몬스터가 아니라 조금 더 레벨이 높은 몬스터를 공략하는 네. 것이 콤보를 또 쌓을 수 있고 하니까 네. 그런 면에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란 전용 무기나 퀘스트가 또 따로 나오나요? 혹시 뭐 이제 앞에서 네. 이제 뭐 간단히 뭐 시나리오가 이제 많이 추가되었고 강조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서 퀘스트가 이제 많이 추가가 됐어요. 이제 그 퀘스트 수만 봤을 때는 이제 이전에 이제 시그너스 기사단 추가했을 때 퀘스트 수보다 한 1.23배 정도 더 많아졌거든요. 이제 하나의 직업만 추가했는데 네. 그 정도로 이제 퀘스트라든지 이런 게 많이 보강이 되었고요. 네. 뭐 이제 직업 전용 무기라기보다는 이제 모두가 관심 많으신 이제 라이딩 있잖아요. 라이딩 아이템 이제 료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타 직업보다는 이제 좀 더 이제 뭐 화려하고 멋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타는 순간부터 이제 진정한 영웅 아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 아란 직업이 포람을 전용으로 쓰잖아요. 네. 그 다른 무기들도 많았는데 그 포람을 고른 이유 뭘까요? 일단은 이제 포람이 이제 네. 가장 크고 이제 육중한 무게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동작 자체가 커지고 이제 좀 더 화려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더 과거의 영웅이었기 때문에 이제 강력한 이제 좀 육중한 무기인 포람을 들고 그리고 이제 좀 빠른 액션을 하고 좀 더 타격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걸 찾아봤을 때 가장 적절했던 무기가 이제 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유저들이 그런 왜 포람일까라는 예상을 게시판에 많이 올려주셨는데 네. 아, 좀 유저들 생각은 좀 빗나간 것 같네요. 아, 그렇군요. 네. 안전 그런 유저들 생각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고려를 하긴 했었어요. 예. 아,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1차 정말 많은 질문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궁금증 풀어드렸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2부 순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